먹다가 계단에서 자빠져가지고 이빨 몽창 나갔지 두 개. 쪽파도 넣고 맛있네. 맛있네. 저희 영상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건 알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활력소도 생깁니다. 야 진짜 크다 여보. 돌에 걸린 줄 알았지. 근데 움직이더라고. 난 철들 생각이 없다. 야 제가 지금 어우 추워. 어 마중 나왔어. 뭔 빵을 사줘. 진짜? 내가 네. 내가 청소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사실. 네? 어 여기서 찍는 거야. 아 뭐 찍기는 하지. 어우 추워. 어우 왜 오늘 완전 추워. 그냥 가자 집에. 추웠다 그래서 찍는 거야? 어. 청소 얼마큼 잘했나 한번 내가 찍는 거야. 청소했다고 해 하니까 내가 지금 이제 찍는 거지. 치킨 사주는 거야? 치킨은 뭐 어디서 치킨 어떻게 사줘? 아니 집에 가서 사주는 거지. 뭐 청소를 얼마나 했길래 쓰레기가 두 개씩 나왔어? 기두려야! 뭘 기두려 뭐해? 더 우와. 어 깨끗하게 정리했네 여기. 어 이 앞에 오야. 잘지? 아 대단한데. 어 이 앞에도 와 끝이 있네. 또 뭐 어디? 아 뒤에 싹 치웠네. 네 화분도 다 치웠고. 와 화분 다 치웠어 이거? 어 대단한데 화분을 치우고. 이거 하는데 한 시간 걸렸어? 몇개 걸렸지? 나 이거 하는데 한 시간 생전 청소를 해가지고. 알았어 내가 치킨 사줄게. 노동의 대가. 프라이팬도 내가 여기요. 여보 하려고 안 닦으러 여기다가 살짝 자르라라. 아 그래 알았어. 아 치킨 사줄게. 정당한 노동을 하고 받은 뭐야 알지? 사달라고 찍찍대서 받은 게 아니라고. 이거 25,000원짜리다. 오늘도 무작정 찍어놓은 영상을 보다가 나의 와이프지만 참 대단하다 생각하며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. 칭찬, 보상, 격려, 생색 이런 말들이 꼭 필요한 여자랑 난 10년이 넘도록 살고 있다. 아주 조금 잘한 걸 칭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여자. 잘한다, 잘한다를 계속 반복해야 기쁨을 느끼는 여자. 내일은 어떤 리액션을 준비해야 이 여자가 행복해할까 고민하면서 아주 뭐 약간 힘들게 아니 행복하게 살고 있다. 너무 빨리 마무리했나? 그러면 이거 내 내가 마지막 찍을 테니까 정말 되게 한번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봐. 먹을까? 이렇게 맛있게. 원래 그냥 막 온갖스럽게 먹어야 되는데. 네. 액션. 아. 아. 근데 뭐 이렇게 흔들어? 이렇게 먹어야겠다. 이빨 때문에 난 그렇게 못해. 이빨이 자기 이거 아니지. 술 먹다 자빠져서 이빨 다 부러졌지. 그거는 하나만. 우리 집이 원래 이빨 약해. 아우. 술 먹다가 계단에서 자빠져가지고 이빨 몽창 나갔지 두 개. 하나. 술 먹다 자빠져서는 하나라니까. 몽창이라니. 중요한 건 어디서 넘어졌는지 기억이 안 나. 계단인지 집인지 바깥인지. 일어나니까 이빨이 없었어 그냥. 대단하다 진짜. 맛있다. 와 오늘 옷 정리하면서 옷 다 버렸네 이만큼. 얘는 빨아야 되는 거 아니야. 아 뭐 전쟁터였는데. 아니 이게 전과 후를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전은 찍을 수 없어. 전에 아주 전쟁터였는데. 어때? 바닥도 좀 쓸었어? 바닥도 근데 이거 돈이 밀었지. 또 뭐야? 어 내 옷에서 나왔어. 바닥에서 막 그 옷 정리하다가 튀어나왔지 돈이? 겨울 잠바에서 나왔어. 자기
뭐 넣었는지도 몰라. 이미 여보 내가 여기 보이지? 이거 내가 주신 거거든? 그냥 그 잠바에 그냥 다 그만큼 있어서 엄청나다 내가 주신 거 자기 나와. 자기가 뭐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내 돈 탐닉하지 말고 빨리 와. 너 찍었다. 이불도 바꿨잖아. 이제 이불도 이렇게 깨끗하게 쫙 바꿨습니다. 아주 안 나오고 뭐해? 아 여보를 위해서 이종할 양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. 아 웬일로 밥도 안 해? 뭐해 갑자기?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. 어. 처음 보는데. 난 자기가 프라이팬 지금 하는 거 처음 봤어 지금. 그럴 리가 없어. 한번 보자, 한번 찍어보자. 네. 옥상 한번 더 가자. 아 맞다, 아 옥상으로 갔다 보세요. 어, 야 쪽파도 넣고 이쁘게 했네. 장모님 왔다 가신 거 아니야? 누가? 장모님이. 엄마 왜 와요? 전화해서 빨래 했다고 했더니 와 빨래를 했다고 햇빛에 말린다고 하더니 아 이런 일이 이거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. 그래도 아 감동입니다. 처음 아 햇빛에 빨래 말렸네요. 저희 아버지 환갑 근데 이 제자가 아닌데 97년 10월 11일 아 엄청 오래됐네요. 한다면 하는 여자인데 이게 10년에 한 번씩 하나? 잘 안 해서 그렇지. 잘 안 하는지는 아예 안 하지 않았어? 아닌데? 섭섭해 자꾸 그러면? 섭섭한 여자지. 그럼? 그럼 또 오늘은 또 이렇게 했으니까 뭐를 달라고 할까? 뭘 분명히 이따가 또 뭘 또 요구할 텐데. 자, 뭘 요구할 생각이야? 빨리. 아니야. 말해 빨리. 아니라니까. 뭐 요구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없어. 뭐야, 빨래 가져왔어? 옥상에서 말렸다니. 어. 아주 바짝바짝한 느낌. 뭔 느낌이야? 햇빛 느낌이야? 바짝바짝 느낌. 아무튼 집안에서만 말리면 계속 오래 말리면 약간 그런데 약간 뭔가 좀 뽀송한 냄새는 안 해. 뭔가 뽀송한 느낌이 틀려. 느낌은 그 반짝반짝한 느낌. 내가 뭐라 뭐 말하는지 알겠지? 이게 지금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거? 반짝반짝한 느낌이라고 집에서만 말렸을 때랑 다르지. 뭐 눅눅한 그런 게 좀 없고 뭔가 한올한올과 반짝반짝한 느낌. 그걸 알았어. 수건을 돌릴 때는 섬유연제를 넣지 말라 그래서 섬유연제를 안 넣었더니 섬유연제를 넣는 게 아니지. 수건이랑 극세사. 극세사는 극세사의 특징을 다 잊어버린다 그러고 얘는 여기에 이제 코팅이 되니까 물이 잘 안 먹는데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옥상에서 낑깡 씨앗이 딱 튀우면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다. 응? 감자 맛있나? 맛있나? 맛있네. 맛있어요? 묶음 먹어봐, 묶음. 싱거워.